네, 안녕하세요. 엉클 플랜트의 엉클 손영관입니다. 금일은 팔손이 키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손이는 미나리 목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이면서 잎이 늘 푸르고 광택이 나고 넓은 모양의 잎을 가지고 있는 상록감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키가 좀 작아요. 그래서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라는 식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원줄기와 가지가 구분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밑둥에서 많은 가지를 치는 이런 나무를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떨기나무에 속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자, 자생지는요. 한국, 대만, 일본 등지가 되고요. 그 분포에 따라서 아열대 식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크기는 자생지의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성장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2m에서 4m 선까지 성장을 할수 있고요. 폭죽 같은 아이보리 색의 아름다운 꽃을 한번 보시면 키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10월에서 한 11월경 일반적으로 남부 지방에는 10월에서 11월경에 개화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늦게 개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아름다운 이 자태에 절로 놀라실 겁니다. 네, 이 꽃의 열매는요, 다음 해가 되면 그 결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씨앗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다음 해 5월 정도 되면, 아직 이르죠. 제가 촬영한 3월에는 아직 연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월경도 되면 콩 모양으로 익어 있는 그 씨앗을 받으셔가지고 번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부산에는 해안도로를 거닐다 보면 혹은 언덕이나 산, 공원에 가서 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발화 이후에 성장이 좀 가파르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흔하게 많이 보실 수 있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저희 집 옆에는 어린이 대공원 있는데요. 그 경사지를 오르다 보면 물빠름이 좋고, 그리고 경사지가 있는 그런 곳에는 이제 팔손이가 함께 하는 그런 생육 환경에 적합한 곳이 되겠습니다. 팔손이의 빛은 파셜 쉐이드에서 파셜 선 구간에서 왕성하게 성장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강의 3시간에서 6시간, 직사 강선이 3시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왕성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민한 편의 식물이 아니라서 쉽게 가정에서 적응을 시키면서 키워 보실 수 있는 그런 식물이 되고요. 광택이 나는 이제 멋진 잎은 그 끝이 한 7장에서 한 9장 정도 선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손이라고 하죠. 8개 정도. 자, 그리고 공기 정화력이 매우 좋은 식물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자, 잎의 겉면은 진한 녹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잎의 뒷면을 뒤집어 보시면 약간 노리끼리해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팔손의 물주기는요,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간수를 해 주시고요. 여름 장마 구간과 겨울에는 물주기를 아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노지에 심으신다면 노지에서는 흙 속에서 올라오는 수분감이 있기 때문에 잘 견딥니다. 하지만 이제 잎이 아랫방향으로 많이 처지고 말린다 싶은 생각이 드시면 물주기를 해 줌으로써 생생하게 다시 살리실 수가 있어요. 자, 팔손이 온도는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15도에서 25도 구간에서 가장 잘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겨울 휴면기에는 5도에서 10도 선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남부 지방,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의 경우에는 노지에 심은 경우에 월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지에 막 심어 놓고 키워 보실 수 있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손이의 습도는 한60% 이상의 경우에 잎이 키우시기가 반질반질하고 멋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습도 관리 좀 해주시고요. 화분에 키우시는 경우에는 화분을 이제 매주 4분의 1씩 돌려주세요. 그래야지 수영이 이뻐져요.
빛의 방향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성향 때문에 빛이 식물에 골고루 보여주시는 것이 멋진 수영으로 자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번식하는 방법은 파종과 삽목, 분주 등입니다. 5월에 결실을 맺은 열매를 그 안에 보면은 씨앗이 있어요. 씨앗의 수분감을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발화에 도움이 되는 젖은 흙에다가 종자를 심어 주시면 되고요. 종자를 수분감 있게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파종에서 확률을 조금 더 높여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해에 만약에 파종을 못했다, 못한 것들은 씨앗을 냉장 보관을 하셨다가 가을이나 혹은 이듬해 봄 정도에 파종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갈이는 성장이 빠른 편이라서 1년에 1회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해주시고요. 흙은 이제 부엽질로 양분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분이 충분하고 배수성이 좋은 흙으로 1년에 1회 정도 분갈이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화분의 크기가 약한 5cm 정도, 지름입니다. 지름으로 5cm 정도 큰 것으로 바꾸면서 왕성한 성장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키워주시면 잘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분주를 통해서 화분을 분갈이 하시면서 가지, 줄기, 원줄기에서 가지를 치고 다시 성장하는 줄기를 잘라서 다시 분주 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씨앗으로도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씨앗으로 파종을 해서 이렇게 키워보시는 것을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년에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팔순이는 한 1년 사이에 이렇게 한 거고요.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형태의 팔순이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빛의 양에 따라서 팔순이는 완전한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잎이 선명한 녹색이고 줄기가 단단하고 목질화가 벌써 진행이 됐고요. 여러 가지 가지가 전체적으로 같이 잘 성장한 모습입니다. 단단하죠? 이렇게 단단하게 보면 단단합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잘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빛의 양은 한 3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파셜 선 구간에서 이런 왕성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2년차 된 팔순이고요. 빛의 양이 조금 더 많아지면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건 빛이 6시간 선에서 넘어가는 구간의 팔순이가 되겠습니다. 줄기를 보시면은요, 줄기 자체가 일단 얇아요. 얇고, 잎 성장에 있어서 잎도 노랗고 타들어가듯이 저런 하엽을 많이 지게끔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이고요. 성장 자체가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순이를 키우는데 빛양이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팔순이 키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